그래서 기본에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기본에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이어서 2대 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또 열방 속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오게 하는데 그러한 발판을 마련한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왕권을 물려줄 솔로몬,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막내죠. 막내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다윗은 일찍이 솔로몬의 사랑 됨됨이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도 있었고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솔로몬을 좀 집어두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합하였던 거죠. 다윗도 성령께서 솔로몬을 바라봤을 때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미 험난한 길을 걸어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 앞에서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남겨야 될까? 저는 군대를 제대하면서 막 제가 제대하기 한 열흘을 앞두고 막 자대 배치 받아온 이등병을 보면서 참 마음이 심란했어요. 네. 여러분들 다 느꼈을 겁니다. 나는 이미 다 끝냈는데 이제 시작을 하는 글을 보면서 마음도 착잡하고 측근하기도 하고 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자신을 이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마냥 좋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왕이란 자리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은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과 유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유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언을 많이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모가 유언을 해도 자식들이 그 유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신뢰가 깨어지면 유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언이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에게는 1억을 주고 둘째에게는 5천을 줘라. 그러면 둘째는 뭐 나한테 똑같은 자식인데 5천을 줘 이러면서 법적 소송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유언을 요즘은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을 때 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유언을 할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은 이 아버지에게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잘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잘 기다려드려요. 어른 세대들, 우리보다 먼저 한 세대를 살아간 어른들이 과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들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앞선 선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젊을 때는 몰라요.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후회,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어른 세대가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왕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리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권력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쟁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압살롬, 자신의 자식, 장자였던 압살롬은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는 이 비극적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뼈저린 경험도 하고 또 온갖 배신과 음모, 사랑하는 장군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의 자식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뼈저린 배신과 음모 속에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마치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평생을 마치고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으면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야, 왕이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절대 왕하지 마. 야, 이 왕이란 자리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믿지 마. 아마 그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수많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내 자식이 자신과 똑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게 하려고 조금 더 좋은 직업, 괜찮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일이 쉽기만 하고 편안하기만 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거기는 거기에 맞는 걸맞는 또 번민과 또 고뇌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뭐 좋은 직업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스폰을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거기만의 또 어떤 고뇌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자리가 우리 미래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좋은 직업과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아마 다윗은 정말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 저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말로 저 연약한 아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언 자체만으로도 힘이 있는데 다윗은 이 유언을 어떤 형태로 하냐면 명령 형태로 합니다. 명령.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 자체만으로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유언을 들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더 강조를 해서 이 유언을 명령 형태로 합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핑계 변명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고 또 이 말을 절박함이 담겨져 있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에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굉장히 정적의 흐름에서 스피디하면서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그 첫 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의 첫 마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너 자신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지. 해석하고 있잖아요. 임창시설이. 약하게 보인다는 거야. 너 자신을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지. 강하게 보이려면 먼저 강해져야 돼.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징징대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을 또 너의 실수를 절대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 눈감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리더십의 고뇌와 고민이에요. 팔로우들은 리더의 실수를 절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내야 되는 게 리더 자기에 맡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당에서 뭐 여당 대통령 뭐 하고 뭐 봐주니까 이해해 줍니까? 이해라는 거 없어요.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잡아서 끌어내리고 이게 리더의 외로움이거든요. 그러니 너는 괜히 사람들에게 가서 징징대고 핑계대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남자답게 살아. 너의 실수에 대해서 핑계대고 변명한다고 사람들이 너를 이해해 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거나 너를 지지해 주거나 위로해 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답게 살아. 그럼 무엇이 남자다운 삶인가? 무엇이 강한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괜히 허세나 부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힘 자랑하는 것이 남자다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남자답게 오늘 본문에 그러죠? 남자답게. 남자답게 살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설교를 이 본문을.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답게 살아라. 이것 맞아요. 그러나 무엇이 남자다운 삶인가? 무엇이 강한 삶인가?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다운 삶이란 힘써 장부답게 살아라. 장부다운 삶이란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는 이것이 바로 장부다운 삶이라. 이런 삶의 힘쓰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장부다운 삶이라. 괜히 남자라고 의식되면서 큰소리치고 어깨 힘주고 이것이 장부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남자다운 장부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고 그것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지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 목적에 맞는, 그 말씀에 맞는 삶, 그 목적 중심의 삶, 그것이 남자다운 삶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어떻게 보면 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누가 모르나? 다 알잖아. 아이들 앞에서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너희들 잘 살 수 있다. 열심히 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은 너무나 뻔하게 들려서 가슴속에 별로 감동이 오지 않아요. 당연한 건 상식적이고. 자, 그럼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고 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 특별하니 큰히 그런 거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뻔하니 지극히 당연한 일, 지극히 상식적인 일. 그런 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40일 금식기도 못해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 삶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 뻔한 그거 못해서 날마다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뭐 너희들 50일 동안 뭐 철야하고 금식하라. 그럼 얼마 힘들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것 하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다윗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을 그것은 큰 것을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뻔한 것,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하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처럼 사울왕도 그래서 버림받은 것처럼 사울왕이 뭐 크게 잘못해서 버림받았나요? 우리 인간적인 실수를 보면 사울왕은 그렇게 많이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는 불순종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야, 대단히 완벽한 사람이겠다. 온전한 사람이겠다.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완벽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적당히 자기가 수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와 완벽을 의미하는 걸 알지. 마음에 드는 들었다. 마음에 드는 삶이란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죠. 부족하지만,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런 뜻이 더 강하다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그러므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 전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는데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귀어보자. 사귀면서 제가 느낀 게 더 결혼하고서는 더 많이 느꼈는데 저 여자처럼 흠받는 여자가 세상에 없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뭐 밥상을 딱 차려놓고 오늘은 대충 먹자. 신혼 때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매일 대충 먹고 있는 거예요. 흠을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왠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기억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이미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은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하나님 왜 다윗이 좋았을까? 완벽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사울왕은요 남의 여자 다 데려다가 자기 그것도 충성된 신하의 여자를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죽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윗보다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사울왕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실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살인자요, 남의 여자를 빼앗어요. 그것보다 더 감옥에 들어가면요, 감옥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강간한 남자, 이런 사람들 사람 집단에서 더 행복하게 합니다. 다윗 정말 파렴치한 인간 아닙니까? 파렴치한 인간. 왜 하나님 그를 향해서 마음이 아프다. 다윗은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해요. 순종하라고. 하나님 그가 그렇게 살려고 수준은 안 되지만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좋아했다. 완벽했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의 순수하고 거짓되지 않은 마음을 알았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막내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담아내는 그런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심정으로 섰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은 칼과 단창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러니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합했다. 저는 하나님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무엇인가 우리 청년들에게 일을 시켜봅니다. 아, 이 일은 내가 어차피 못하는 일이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아예 저는 이거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아유 오죽 할 일이 이것을 할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이 나 같은 재주 없고 나 같은 부족하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이걸 부탁했을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되게 감동이 맞아요. 내가 해도 될 수 있는 문제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만 그러나 야 목사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일을 오죽할 일이 없어 할 사람이 없어 나한테 맡겼을까.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돼요. 또 내가 맡길 때도 그런 심정이에요.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 맡기지만 그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합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힘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무능력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무능력하게 살아갑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무능력하게 살아갑니다. 순종이 능력이다. 힘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 이방의 신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꼭꼭 숨어버리고 있어. 오늘도 그런 거 자주 제가 목격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한문의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합니다. 막 교회 목사를 막 교회가 잘 욕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거들릅니다. 같이 나도 교회 다니지만 말이야 내가 재밌어. 그러면서 거듭니다. 그런 거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주를 믿는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데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도 제대로 해드려요. 이러면서 뭔가 이 안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욕합니다. 누워서 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욕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이렇게 됩니까? 물론은 세상 사람들 욕하는 모든 것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신중에도 정권이 그런 풍염을 늘어놓더라고요. 목사님. 간증했나? 아, 지네들은 친구들 보면 지네들은 뭐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런데 내가 나쁜 짓 하나 하면 막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막 달려준다는 거예요. 그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서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면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은 항상 눈물병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자기의 죄를 지적해주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유를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질책을 하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 근동 아시아의 그 왕들의 위치를 우리가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책 몇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왕들은 거의 신 수준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신하들도 그래서 찬송만 하는 거예요. 찬송. 왜? 한번 뭐 말은 둘째치고요, 얼굴 낯빛이라도 조금 인사 쓰잖아요. 그러면 아니 감히 왕 앞에서 인상을 써? 눈살을 찌푸려? 그래서 당장 사형시켜버려. 그만큼 대단한 권력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이라면, 고대 근동아시아 왕이라면 여기 죽을 사람들 몇 명 있어. 감히 내 앞에서 인상을 써. 그러면서 어이 저기 배세가 짜고 죽이. 그만큼 절대 권력인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인데, 그 왕 앞에서 당신이 살인자고 당신이 그 도둑놈이고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질책할 때 다윗왕 앞에서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거 용기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용기입니다. 용기 없는 걱정이든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해요. 핑계하고 변명되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는 아니야, 나는 완벽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선지자들이 보기에 자신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완벽해. 항상 우리 눈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회개할 준비. 괜히 잘못 지적하면 당신이 먼저 내 잘못을 지적해. 너나 잘해. 막 거부하고. 이게 뭐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기뻐했더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은 있지만 그는 항상 회개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울왕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핑계낼 생각.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태워버리라고. 왜? 그 아말렉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전부 다 우상 떠버리고 금과 은으로 빚어진 그 나라가 섬기던 그런 우상 떠버리고 그런 것을 가져다가 처음에는 이걸 가져다가 뭐 하나님께 뭐 예배하려고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아이 참나야 진멸하라면 진멸해. 그러나 사무엘이 와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핑계대고 변명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쪽에서 전리품 중에 하나인 양이 옵니다. 양이 매 하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왕이 저 양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거 전리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사울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흠없고 저먹는 양을 지금 내가 마련해.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가 그럴 적 맞지 않습니까? 다윗 앞에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섰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나선 거. 꼭꼭 숨어버렸어요. 저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욕을 당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내가 저곳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적어도 어떤 훈련을 거쳐야 되고 키는 적어도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적어도 창은 어떤 창을 갖고 칼은 어떤 칼, 방패는 어떤 것을 갖고 나가야 어떤 훈련 정도를 받아야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다들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거기 앞에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계산하려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침묵했던 거예요.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고. 왜?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키와 그 무기를 당해낼 수만 있을 만한 훈련이 자기들에게는 한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 있는 거야.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거룩한 용기,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 것이죠. 그럼 다윗의 물맷돌로 물맷돌을 실력이 좋아서 쓰러뜨리냐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러뜨리게 하신 거죠. 일본의 한 기업에서 연구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최고의 연봉과 최고의 대우를 보장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박사급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그걸 보면서 야,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들 겁을 먹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누가 채용이 됐냐면 한 고등학교를 나온 한 연구원. 그러니까 일본의 연구 문화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 물리학상 그런 것도 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뭐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한 사람이 채용이 됩니다. 뭔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이 그 사람이 될 것이라 기대를 전혀 안 했던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용기도 메뚜기 근처인지 아직도 내가 성공할 것이라,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메뚜기 근처인지. 그러니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란 뭡니까? 두려워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렵지 않은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쉬운 거 다 해요. 두렵지 않은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한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감을 가지 자신감 없이 하는 일이 뭐 잘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100점 받겠다라는 이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 나는 겨우 60점만 맞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뭘 100점을 맞을 수 있겠어. 꼴등을 면하려고 하는데 면하려고 하는 사람은 1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겨우 그저 그럭저럭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럭저럭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럭저럭 살게 되지 않습니다. 최하의 삶을 살게 용기가 있어요. 사장을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차가 내 차가 될 거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뭐 괜한 만용이 아닙니다. 그런 기대, 그런 꿈, 그런 것도 없는 사람. 좋은 집을 보고 오면요. 나도 저런 집에 반드시 살아요. 아,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더니 에코랜드 갔는데 저는 그 집 유럽풍의 그 집 벽돌 부어서 올리는 나는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그 집사람한테 내가 저런 집에 살게 해줄게. 할렐루야. 뭐 별로 믿음이 안 가죠 여러분들도?
보는 거 왜 봅니까? 보면, 보면은 뭐 마음이 생기죠. 뭔가 이게 움직임이 있어야죠. 그럼 보고 끝이야. 나는 어차피 저런데 못 살아. 아, 레코랜드 보니까 그 정원이 내 정원 같았으면 좋겠어요. 막 정원에 뱀이 막 다니네. 그 정원에 물이 있는데 막 뱀이 막 뱀치고. 아, 뱀 잡아서 구워 먹고.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지 버나드 쇼에 이도백 그렇게 쓰여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글을 좀 알았다. 지금도 우물쭈물 하지. 10년 전에 봄이라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했어요. 저도 회개 많이 하고. 내가 영어를 내가 유창하게 하고 싶은데. 매일 자신 싸우고. 열심히 할 때 뭔가 될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임의정 시간이면 더 잘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어려울까? 그래도 또 하나 잘할 것 같아. 다윗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순종하려고 힘썼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꿈틀게 성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다윗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저는 배세방 집사 죽은 다음에 이 간증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배세방 집사가 죽으려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나을까. 부흥에 가면 하려고 했는데 아직 부흥에 갈 신뢰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한번 해보려고. 배세방 집사가 이렇게 보면 때로는 11조 할 게 없어 자기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옛날에요. 굉장히 과소비했어요. 요즘은 조금 하긴 하지만 많이 줄었고 보면 좋은 것만 사요. 그래서 없어.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좋은 것만 다 사주셔요.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바지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이게 뭐 하나 봤더니 그거 가지고 홍보를 하려. 이제 그것마저 안 되니까 어떡하냐고요.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뭐 없으면 안 하면 되죠. 다음에 벌어서 하면 되죠. 그렇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괜히 조바심이 생겨요. 하나님 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노예 집회에 갔는데 조승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요즘에는 현금 서비스 받아서 11조 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거에는 집도 팔아서 교회도 짓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마음속에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런 줄 알아요. 뭐, 배세감 집사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좀 그런 사람, 우리는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상식. 그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형통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돈이 얼마겠어요? 그렇게 해서 11조 컴퓨터, 뭐 90 컴퓨터 받아서 11조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도, 그 두렵도, 몇십 원짜리 그 흥분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수천만 원 가진 사람의 백만 원보다 가진 것 전부인 백만 원을 드린 사람 하나님 똑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되는지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의 10분 한식 정말 힘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분은 질적으로 달라요. 오늘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 기분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상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것이 기분, 여러분, 기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분에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바꾸면 안 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